어떤 어르신이 코로나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. 자기 집 앞 베란다에 담배 피러 나가는 게 제일 멀리 나가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.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신발을 한 달 만에 신어봤다.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모든 음식점이나 이제 뭐 찻집 등에서는 다 방문 기록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. 혼자 독립적으로 어디에 가서 뭐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차를 마실 때 작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바쁜 점원을 불러가지고 요청한다는 부분조차 쉬운 일은 아니고요.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조차 저 역시도 조심스럽고 어려운 경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거의 1년 가까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QR코드라고 해서 또 이제 요즘은 그걸 많이 활용하는데 그 역시도 어플은 저 시각장애인용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카메라에 맞추어서 찍어서 인증되었습니다. 이 말까지 듣는 게 보통 저희에게는 큰 난관이고 태산이기도 합니다. 나타나 음악 이런 흐름이 있어요. 저는 나타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장애인한테 편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건 편한 일이라고. 모든 게 디지털화 되면서 그거는 누군가는 편하지만은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또 너무 어린 아이들 이런 분들 그리고 저희 장애인까지 이분들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를 편의를 위해서 만들 때는 그 편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함께 생각해서 매뉴얼화되고 제도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.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사실 그냥 비장애인 부모들도 쌍둥이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저는 앞을 잘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서 그 고충은 말도 못합니다. 뭐 이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표정조차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젖병에 우유를 타다가 뭐 가루를 흐친다든지 온도를 제대로 못 맞춰서 아이에게 좀 입을 디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. 이 모습 어떻게 바꿨다나 편안한 거 편안한 거 그런데 말을 하면 있다나 나의 사람이 또 일본 사람 무섭나 어릴 때부터 막도 해서 그런데 뭐 아이 뭐 하나 성악 아닐 때 만나면 어떻게
가장 우리 모든 장애인들이 직장에서 같이 느끼는, 예를 들면 제가 해결해야 될 업무가 있어서 누군가를 만났다. 그러면 저를 여기서 찾아온 직원으로 생각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, 먼저 시각장애인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편견을 가지시고 먼저 조금 약간 뭐 낮게 평을 하신다든지 좀 무시를 하는 부분으로 먼저 그 상황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장애인이 왔다라는 상황으로 먼저 그거를 인지하시고 대하는 경우는 본인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느끼거든요.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엄마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또 편견을 갖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하면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. 저희는 장애인입니다. 예전에도 장애인이었고 지금도 장애인이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한 평생 장애인으로 살 것입니다. 그렇지만 어느 분 하나 장애가 되고 싶어서 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. 세상에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다른 취급을 받으면 그 역시 저희는 장애를 입은 것 이상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입니다.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함께 존재합니다. 그 와중에 장애도 하나의 다양성, 개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희를 인지해 주시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아,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